지금 한국 교회에서 나는 교회만 다니기만 해도 세례만 받아도 의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나는 이제 천국이 확정됐으니까 라고 살아가시는 분들, 자신의 뜻대로 에고 참나의 뜻대로 안 사시는 분들은요, 다 사실은 본인은 영주권 얻었다 추방되는 거 아닌가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영주권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천국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기분 내신 거죠. 그 기분 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혼자 천국에 간 적이 없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기분 내시는, 실제로는 칭의만 얻기도 얼마나 어렵고 거기서 성화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히 비판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칭의를 자체를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성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칭의를 얻었다. 나는 예정자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렇다면 방금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봐. 죄를 지어? 너는 예정자가 아니야. 사도 요한이 아주 엄격한 질책을 하고 계신. 성령이 임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봐. 행위의 구원이십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행위로 구원된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쏜 거니까 그냥 값없이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내봐 이거예요. 행위를 잘한다고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악인한테도 다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늘이 우리한테, 모든 존재한테, 강아지한테도 주고 다 줬어요. 사실은 강아지가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뭔 수로 짖고 그 뛰어다닙니까? 근데 값없이 줬는데 성령을 너가 깨어서 받았다면 증거를 내놔봐 이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보여봐. 그럼 또 막 난리 납니다. 뭐 행위의 구원론이니 뭐 바리새파니. 결국 그 말은 다 뭐죠? 죄 짓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황당하잖아요. 계속 죄 짓겠다는 거를 다양한 식으로 변명을 해요. 죄를 왜 안 지을 힘이 없거든요, 내면에. 왜? 성령이 실제로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 지을 때 힘드셔야 돼요. 근데 힘만 든 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성령. 그 힘들어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 실수, 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자,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고민해요. 왜 난 이 모양일까? 성령을 아는 분은요, 아버지하고 맡깁니다. 거기서 힘이 나와서, 권능이 나와. 아버지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써요. 근데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는 분은 자신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빤하거든요, 의지력이. 실천력 빤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무한한 권능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안 풀리죠. 무한한 지혜를 이용하지 않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죠. 자신의 그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맡겨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맡기고 풀어.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한 분은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아버지 일이지. 다 성령이. 자, 칭의를 얻은 분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신 분은 이걸 아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건 다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나의 그 삶이구나.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구나, 근원적으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공이라고 합니다. 마음법이 본래 공하구나. 반야신경에 나온 색수상행식의 에고의 작용이 모두 공하구나 하는 거. 이걸 못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작용이 이걸 못 깨달으시면 그 이후도 여전히 그 사실은 퍽퍽하죠, 삶이. 여러분 하나 자빠지고,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 모든 짓이요, 성령의 뿌리를 받고 하고 있다는 걸 알면 항상 성령한테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힘이 생기겠죠, 내면에서 계속. 에고는 안 기뻐도 성령과의 만남에서 기쁨이 온다니까요. 위안이 온다니까요. 감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런 분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모든 죄가 단박에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면에 이런 성령이 자리를 이 정도로 잡아버리면 이제 죄 짓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편하게 짓고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 자녀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리가 없다.